1995년, 내가 중학교 2학년 때, 4월쯤으로 기억한다. 학원 쉬는 시간, 친구들과 판치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을 때. 아싸, 원빵! 아씨, 한번더 해. 얼마든지. 현자야, 어떤 여자애가 너 이거 주라는데? 현자, 나 보여줘. 안 돼. 현자야, 내가 쪽지 정해줬으니까 난 봐도 되겠지? 야, 빨리 내놔. 쉬는 시간 다 끝났어. 수업 준비해야지. 이제 공부하자. 웃기고 앉았네. 그 당시 15살인 아이의 이성과의 접촉은 친구들의 놀림 대상이었다. 쪽지 내용을 궁금해하며 놀려대는 친구들 앞에선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나의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다. 자, 이 단어는 어떻게 읽을까? 애는 니은, 이는 이, W는 우가 돼서 니우가 돼요. 좀더 부드럽게 발음해서 니우. 자,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? 니우, 뉴, 니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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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우. 자, 그럼 니우를 붙여서 이 단어는 뭐라 읽을까요? 뉴스야. 맞아요. 뉴의 뜻은 새로운이라고 했죠. 즉,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로 TV에서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. 최경태? 학원 수업이 끝날 때까지 내 머릿속엔 온통 최경태 생각뿐이었다.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다. 최경태가 왜날 만나자고 했는지. 수업 종료 후 어떻게든 친구들을 따돌리고 난 긴장된 상태로 학원 2층 비상구로 올라갔다. 계단을 오르면 오를수록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. 아씨, 왜 만나자고 한 거지? 이때까지 난 여자와 제대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. 국민학교 때 남녀가 짝으로 앉아 생활하긴 했지만, 그때는 이성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반 여자아이와 나눈 대화들은 이성과의 대화라기보기엔 힘들었다. 중학교 입학 후에는 남자 반, 여자 반으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더더욱 이성과 대화할 수 없었다. 안녕. 2층 비상구에 경태가 서 있었다. 경태는 호경여중에 다니고 있었다. 난 그녀와 다른 국민학교를 나왔지만 그녀와 같은 출신인 친구들이 제법 많아서 그 녀석들을 통해 지나가는 말로 경태 얘기를 많이 들었다. 또래에 비해서 발육이 남달랐으며 얼굴이 이쁘고 인기가 많다고. 나와 그녀는 같은 학원에 다니고 있었지만 반이 달랐고 난 이성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었기에 경태를 의식하지 못했다. 경태에게 쪽지를 받은 그날, 난 그렇게 가까이서 경태의 가슴을 본 것이 처음이었으며, 경태와 대화를 나눈 것도 처음이었다. 안녕. 쪽지 보낸 거, 너 맞아? 응, 내가 보낸 거 맞아. 그런데, 너키 몇이야? 175.8인데? 우와, 진짜 크다. 너, 여자친구 있어? 아니? 나너 좋아하거든. 내 남자친구 해. 뭐? 그럼 오늘부터 우리 사귀는 거다. 나 친구들이 밑에 기다리고 있어서 먼저 가볼게. 뒷자리 7514가 내 번호야. 삐삐 남길게.
나중에 알게 된 얘기지만 이때 경태는 이미 내 친구 진호에게서 내 삐삐 번호를 알아낸 상태였다. 어렸을 적부터 진호와 불알 친구급으로 지냈던 경태가 나에게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했단다. 진호 이 자식, 그래도 사전 귀뜸 좀 해주지. 여튼 경태는 지 할 말만 하고 그렇게 가버렸고 그날부터 난 경태의 남자친구가 되었다.